결혼하고 나서는 안 친해지는데 네. 유일하게 결혼하고 친해지네. 맞아요. 경조사를 가면 맞아. 아저씨가 항상 계셔. 항상. 형님은 잘 모르는 후배들 일도 다 가세요. 안 그래요? 심지어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결혼식을 못 가면 상갓집은 꼭 가셔.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. 그리고 심지어 잘 모르는 후배들 거리가 뭘, 그러니까 기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막내들은 이름도 모르잖아요. 맞아요. 사실 문세윤이라는 친구가 지금 유명하지만 그 전일 때도 야 네가 세윤이냐 그 말 한마디가 문세윤 그 친구한테 너무나 큰 힘이었대. 나는 그걸 왜 하냐면 서영춘 선생님이 네. 지나가면서 내 귀싸움을 때리는 거야. 어. 찰지게 네가 이마룡이냐? 어머. 그리고 가는데 야 난 잊을 수가 없어. 너무 기쁜 거야. 은혜를 받은 거지. 나 뭔지 알아. 왜 눈물 나오려고 그러니. 그 사람 후배들 만나면 이렇게 봤다가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네. 그럴 수도 있겠다. 후배 연예인들 중에서 좋은 선배 그 1위야. 1위야? 예, 그게 한두 명 놓고 뽑았고. 호불호 없는. 없어, 네. 왜냐하면 아저씨 그 아드님 결혼식을 보면 알아. 2,000명이 넘게 왔어요. 아유. 그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. 아, 그때 내 계산을 잘못해갖고. 그때 그 건물을 그때 축의금으로 샀다는 얘기도 있어. 결혼?